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와 나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? 오늘 리얼이야 오늘 생리얼이야 근데 이러고 촬영해도 되겠죠?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리얼도 정도라는 게 있거든? 괜찮아 카메라엔 괜찮겠죠? 오늘은요 12월 24일 앞으로 24분 뒤면 크리스마스가 와요 저는 오늘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파티나 할까? 왜 갑자기 나 슬퍼지지? 그래서 뭐 시켰냐면요 방어, 연어 참돔 세트 대짜리 시키고 불초밥 세트, 간장새우 세트 하나 시켰어 가격은 10만원이 조금 넘어갔어 리얼이야 12시야 크리스마스다 우와 그만 얘기하면 마음 아프니까 지금 왜 잊고 있는 얘기를 자꾸 해 근데 왜 나 카톡이 안 오냐? 다들 즐거운가 봐 이렇게 보내는 사람 생각보다 많을걸 나만 이러진 않겠지 왔다 드디어 음식이 왔다 배달한 지 1시간 반 만에 왔어요 양 실화야 이거 우리? 우린 뭐냐 이거 와우 우와 무례하고 아구.. 아니 해물찜?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까요? 행복 간장새우 간장새우는 진짜 연한 간장 이거로 별 맛이 안 난다는 거잖아 생새우 초밥이랑 비슷하다 근데 간장 향이 나는 생새우 초밥이다 방어 맛있어 이거 간장새우만 빼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게 다른 건 괜찮네 이거나 상추 썰면 아니게 좋다 나 그냥 앞접시 한 거거든요? 그냥 좋게 얘기해줬으면 그냥 그런 줄 알아 응.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야 방어 근데 맛은 있는데 양이 조금 실망적이다 왜냐면 리뷰에 양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평소에는 리뷰를 몇 달 전 것까지 쫙 내려보거든요? 나도 너무 배고프고 크리스마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와 오늘 크리스마스네 그냥 12월의 하루일 뿐이야 어제 연장선이야 울지 마! 참을 수 없는 아픔이다 어제 촬영 때문에 지금 서울에 왔거든요 와 사진 잘 나왔더라 여러분 신쿡 이 채널에 그 브이로그 식으로 올라갈 거고 나중에 알려드릴게 리얼 잘 나오고 나왔어 진짜 리얼로 얘기해? 잘 나왔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? 응 생각보다 잘 나왔어 근데 나도 놀랐어 누에 보이고 조금 더 뚱뚱하게 나왔어야 됐는데 그니까 좀 신기하던데? 왜냐면 내가 전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먹었잖아 아 그러니까 참다가 먹었잖아 내가 몰래 먹었잖아 참다가 먹었잖아 응 촬영 전날에 이제 새벽에 형 자고 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먹었는지 말해줘야지 도시락 하나랑요 도시락도 먹었어? 떡볶이랑요 3분 카레 사서 먹고 밥이 좀 남아서 3분 짜장도 사서 먹고 3분 카레 3분 거 양 되게 많은데? 이렇게 밥 먹다가 자는구나 난 행복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내가 이래서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연인들이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야 연인들이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 좀 차이가 있어 연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요즘 시기잖아 나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연애를 안 한다는 거지 또 짚어줘야 돼서 미안한데 못 하는 거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연애하는 거 봤어? 딱 한 번 봤어 그 긴 시간 세월 동안 우리 한 3년 알았는데 난 거의 10분의 1이야 인생에서 너 뭐 한 살 부자네?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보진 않았다 그거지 너 이 고추 안 먹을 거지? 응 이 형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신전 떡볶이 먹고 빡치고 거기? 딱 먹을만 했어 여기까지만 해 와 진짜 맵더라 먹다 우는 것도 진짜 먹다가 형 배 아파서 침대에 뚫으려고 이러고 치즈를 세 번 추가를 해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아팠어 그때 근데 형 많이 먹었어 그때 응떡 치즈 맛있다 응떡이 뭐야? 응급실 떡볶이 홍수 상태 맛 사막 맛 이름부터 별로다
왜 우리 말이 없어졌어? 나랑 말 섞는 그 1분 1초 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. 크리스마스라서 텐션 막 올라가고 그렇게 촬영할 줄 알았거든? 오히려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. 매콤한 게 땡기긴 하네. 그렇지. 2차 응덕코. 촬영 안 했나? 했겠지? 근데 굳이 촬영 안 해도 될 것 같아. 어? 너무 노잼이라서. 그거 알아? 뭐? 노잼인 건 너가 노잼이라서 노잼인 거지. 먹지 마. 먹지 마. 미안해. 그래. 노잼이 사온 아이스크림 먹어서 뭐 하겠어. 이런 게 진짜 노잼인 건데. 진노는 예능 캐릭터는 아니니까. 다큐 캐릭터지.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재밌잖아.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. 근데 난 재미없다며. 넌 재미없지. 근데 너도 너만의 재미는 있지. 있어? 뭐? 너가 웃긴 스타일은 아니잖아. 원래 멘트는 재밌게 보셨으면인데 재미없어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그런 컨셉 별로야. 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.